어떤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성도님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요. 겪고 있는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다가 어떤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들으시더니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 되쫓는 기도를 여러 번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지 않았고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기 때문에 목사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 귀신 들린 게 확실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판단으로는 뭐 전혀 귀신 들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성도님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깊은 상처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니까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경험한 증상은 이런 거였어요. 주무시려고 하면, 잠이 들기만 하면 이상한 남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칼을 들고 자기를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시는가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다섯 번 혹은 여섯 번,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시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분께 확인시켜드렸어요. 성도님은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기도를 설명을 드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 나가라 그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는 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전혀 그런 악몽 속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분의 경우는 이분이 저에게 제 치유의 기쁨을 자기 입으로는 간직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자유롭게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분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종종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본인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마음에 더 깊은 상처와 의심을 남겨서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귀신 들림과 정신장애에 대한 구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거라사인 땅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원인은 뭐예요? 귀신이 원인이에요. 근데 정신병의 원인은 두뇌의 장애, 두뇌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고장 나는 거죠. 이유는 다양한데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정신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신병이란 인간의 마음과 뇌에 영향을 끼치는 병.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극성 정신장애, 폴라라고 하죠. 또 전문적인 용어로는 매닉 디프레시브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울증, 디프레션, 정신분열, 스키처, 불안증, 피해망상증, 과대망상증 등등을 포함한 이러한 병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과할 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이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잘 해주신 것 같죠?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의 원인 여러 가지인데요. 뇌의 구조 또는 화학 성분에 있어서의 변화. 제가 아까 진짜 사이프의 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주로 한 20세 전후 발발할 수 있는 통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특별히 이제 55세 이후 70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소위 이제 갱년기도 거치고 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뇌의 구조나 뇌 속에 적당히 있어야 되는 뭐 도파민이나 호르몬이나 뭐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격감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가 하면 환경적인 요소도 정신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인간관계, 심한 정신적 충격, 과거에 경험한 학대, 스트레스성의 삶 이런 경험들은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또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생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을 경우 혹은 유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정신적인 약함이나 결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혹은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상한 화학적 어떤 폴루션에 많이 감염돼서 또 마셨거나 이런 것들은 정신병을 유발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활 패턴 및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병의 증상을 둘로 나누면 중증 정신병, 현실과 분리된 동떨어진 삶, 주로 이제 스키저의 경우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가 자기가 정말 있는 모든 상황이나 현실을 제대로 판단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이제 중증으로 봐야 된다면 감정장애를 가진 정신병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 걱정, 두려움, 불면, 의심, 흥미상실, 식욕 이런 것들의 변화를 극도로 경험하는 그런 중증장애 정신병보다는 훨씬 덜한 감정장애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림과 정신병의 구분법, 특별히 정신분열이라고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정신분열 가운데서 특별히 다중인격 장애군을 경험하는 분들의 증세와의 구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능력의 동반 이렇게 써놨는데 귀신 들렸을 경우는 오늘 성경 보면 나와있죠. 뭐 했다고 나와있죠? 쇠고랑을 끊잖아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결코 보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귀신 들림에 의해 정신 이상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귀신에 의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진입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 여자 전도해서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하는 중 곧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점치는 아이예요. 점을 쳐서 주인 돈 벌어 먹이는 그 정말 길거리에 불쌍한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정말 귀신처럼 잘 알아맞히는 거죠.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분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영적 인지 능력 및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 땅에 가서 무덤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다, 굉장히 훌륭한 선상이다 이렇게 따르면서 그를 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정말 귀신처럼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정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응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서 공격하면서 얘기하죠.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귀신을 쫓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인지 능력이. 그런 거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혹은 귀신은 십자가나 성경이나 성경 말씀, 예수님 이런 호칭 등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다른 인격체의 존재, 본인이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체가 자기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다. 결국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두 인격체의 활동이 있는 경우는 귀신 들림에 의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속에 다른 인격체가 있다. 오늘 보시면 보세요. 무덤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서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음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김아무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누가 대답하죠? 귀신이 대답합니다. 다른 인격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본인이 자기 속에 다른 인격체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요. 그런데 이게 또 트릭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트릭한 거냐면, 그러나 다중인격장애 들어보셨어요? 멀티플 퍼스널리티,
한 사람인데요. 여러 인격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나 표현도 다른 인격체가 존재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정말 절제된 생활을 잘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정신줄을 놓으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지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절제하고 정말 자기를 거룩한 신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으신 다음에 정말 이렇게 주변 분들이 볼 때 덕스럽지 않는 행동과 말들을 하시게 되셨어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더러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분이 제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사셨는데 상상도 못,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분이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되셨는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정말 어떻게 된 거죠? 정말 이렇게 구원 받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독감 심하게 걸리면 지옥 갑니까? 그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에 그냥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정신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억압된 감정이 오히려 이분을 타고 올라와서 이분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잘 다스린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에 그런 정말 이렇게 자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억압된 감정이 내 정신이 약해졌을 때 그냥 표출됐을 뿐이에요. 그냥 병이에요. 제가 좀 더불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예를 들면 피해망상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적 어려움 가운데 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독한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경험하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남에게 공격 잘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늘 염두에 두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주로 착한 과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경험들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하시는 분이 계시면 스스로 위로받으세요. 아,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혹시 아내나 남편이 그런 경험 하시면 역시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그래요.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어떤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질환 경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에 여린 착한 사람들이에요. 법 어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런 아픔의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인격체의 존재, 이게 사실은 어떤 정신질환인가 귀신 들림인가 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 다른 인격체가 자기 외에 말하고 있고 자기 외에 반응하고 드러냄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건 확신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때도 함부로 반응.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말씀. 약물에 대한 반응인데요.
귀신 들린 경우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물의 치료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99.9%의 정신병에 의한 장애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경우는 의사가 주는 약, 심리적 안정, 잠치료제 이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이것도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잣대라고 할 수 있는데 증상의 시작 속도와 회복의 속도, 귀신 들림은 병의 증상이 귀신의 활동 여부에 따라 순식간에 변하는데 반대로 정신병은 서서히 나빠졌다가 치료를 받으면 서서히 좋아진다. 이 다섯 가지 잣대인데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서 설교도 하신 적이 있고 또 제가 특별히 우리 3부 청년들을 위해서는 목사부에 부탁한 김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김진 집사님, 선교사님 말고 한국의 정신병 의사이고 또 굿크리스찬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귀신 들림과 정신 분열 어떻게 다른가 책을 쓰신 분인데 그쪽에서 제가 주로 이렇게 뽑아낸 것들이에요. 다섯 가지. 그게 귀신 들림과 정신 분열의 구분법이에요. 귀신의 영향, 귀신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영향, 억압, 들림 각각 다른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도전을 받고 살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찾아와서 시험한 것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로 하여금 막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아니면 매트리얼리즘에 빠지게 등등 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제가 일전에 사탄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지금은 사탄은요 무적행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풀려서 활동하는 것은 잡귀신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원시복음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머리통을 칠 것이다. 너는 기껏해야 그 여인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는 불었어요. 아담이. 근데 이 아담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요? 사탄의 머리통을 쳤다 그랬어요. 언제 친 거예요? 예. 네. 다음 주 우리가 셀레브레이트하는 성 금요일에 때리신 거예요. 사탄은 지금 머리통 맞아갖고 피 흘리고 있어요.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감금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금된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난다. 잠시 풀려난다는 말로 빌어봐서 지금은 감금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핍박시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 오실 거예요. 성경의 어떤 그 일정도예요. 지금 사탄은 잡혀있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던 쫄개 귀신들이 지금 설치고 댕기는 건데 이 귀신들은 우리 삶 속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늘 도전하고 시험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지속적 지대한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 억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의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억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이 들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이 둥지를 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중요한 이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병이나 고생하는 분들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분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닐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말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유발하게 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귀신이 안 들렸는데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귀신의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초에 본의 아니게 귀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귀신 쫓는 것을 너무나 흥미있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쫓으면 쫓을수록 역사하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귀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귀신이 역사해요. 가끔 귀신 축사만 주로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당신은 속고 산다. 우리 교회 와봐라. 모든 사람이 귀신을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귀신 쫓으려고 애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귀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함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강전을 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Fix your eyes upon Jesus. 예수의 내 눈을 고정시켜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악한 영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 귀신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치유자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고 예수 바라보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기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런 잘못된 말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귀신의 대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귀신 들게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어요. 절대로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귀신 들린 분이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건 가슴 속에 새기세요.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사랑과 이해다. 사랑과 이해다. 정상적이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당황한 모습 혹은 거부, 차별, 수군거림, 비방, 학대 이건 다 죄예요. 제가 노란 거로 쓴 건 다 죄예요.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분들은 더욱 고립과 차별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귀신 들린 분이나 혹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관심과 돌봄과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둘 줄 알아야 돼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울증이나 또 불안이나 잠 못 이루이나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심리적 장애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 말 기억하세요. 잘 버티세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이렇게 웨이브, 파도 같다 그러죠. 내 육체가 연약해져서 내 심리적 스트레스가 나를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혹시 여기 저보다 더 이런 분야에 지식을 가진 분들이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말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잘 버티셔야 돼요. 한 1, 2년 시간 그냥 주변 분들이 사랑을 이해하고 돌보고 하시면서 1, 2년 잘 버티시면 갑자기 겨울, 아니 봄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다시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세요. 잘 버티시면 돼요. 다시 귀신 들린 분이나 정신장애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뭐다? 판단이나 거부나 수군거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과 이해. 사랑과 이해.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에요. 그분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변 분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보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즘 목사들이 막 축사하면서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그 명령을 받고 귀신이 오히려 반응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2000여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분이 편안하게 되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게 돼. 동네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놀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지금 그 유명한 막 이상한 분이 옷 벗고 무덤사에서 사는데 지금 옷 입게 되고 정신이 이제 돌아와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편안하게 나타났는데 뭐가 두려운 거죠? 왜 이 일을 하신 예수를 떠나라고 두려움 속에서 요구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100불씩 치더라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사람은 그래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 평소에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렇게 걱정하던 사람이었을 터인데 20만 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큰 픽처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해외 선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 나사렛에서 계셨다가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고 주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처음 이방 땅으로 건너가신 게 거라사인 땅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요르단이에요. 제 첫 해외 선교. 가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가 말이죠. 갑자기 산에서 몰아붙이는 그 돌풍. 아,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 이 동해안 근처에 막 화재가 나서 난리치는데 바로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산을 넘어온 이 산을 넘어가면서 뭐죠? 그 습기들은 다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건조한 바람이 강풍으로 내려치는 근데 불꽃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돌풍이에요. 지중해에서 습기 있는 바람이 산턱을 넘지 못하고 건조한 바람이 돼서 강풍을 내려칠 때 일어나는 폭풍이거든요. 그 폭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형성한 첫 교회가 다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열두 제자가 타고 있는 그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라사인 땅에 가셨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한 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어가서 옷 다 벗고 괴력을 가지고 무덤에서 아무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동원해서 폭풍 있는 바다를 헤치게 하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문제가 아니겠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항해하신 분이시니까 누가복음의 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전체 교회를 거느리고 폭풍 있는 바다를 향해서 찾아가시는 이 모습이 이 찬송에서 제일 잘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혹 무덤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정말 나는 이제 혼자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고독과 차별을 느끼신 분이 계시면 폭풍을 받아 온 교회와 함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하시고 갈릴리로 항해하시는 예수님 안에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